네, 아주 초시계처럼 시간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가 터줏대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재우 대표님을 뵌 이후에는 서촌의 터줏대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터줏대감 하게 되면 또 나이가 지긋하시고 그 동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살펴보면 터줏대감은 집터를 지키고 있는 귀신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어떤 뚜렷한 장소를 기반으로 뭐 사업이든 활동이든 하고 계시는데, 오래오래 거기 계시면서 또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획자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시간을 또잘 지키는 방법 중에는 사회자의 말을 줄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 우리 김현석 대표님 모시고 청년 장사꾼의 또 활동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면 되죠? 네. 네, 시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분 내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5분 정도 시간을 길게 빼주셨으니까 제가 5분 정도를 줄여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은 문화기획자가 아닙니다. 여기 문화기획자들 다분 모여 계시죠? 저는 일단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무슨 문화의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라고 하는 범위는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술 하시는 분들도 아까 계셨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는 조금 더 넓게 동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장사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창업한 지한 4년 정도 됐고요. 직원이 이제 50명 정도가 됐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13개, 아니요, 16개 정도 있고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0명의 친구들과 16개의 매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청년 장사꾼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청년 장사꾼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까지 저희의 사업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다, 저희는 영리 사업입니다. 저희는 주식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는 조금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는 말로 조금 이렇게 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역의 범위를 저희는 상권이라고 하는 말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활동 범위는 이 정도 됐습니다. 10정도? 지금 이따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설재우 대표님 계시는 서촌에서 저희 얼마 전 8월 달까지였나요? 그렇게 저희 영업을 했었고, 이태원 우서단 마을은 청년 장사꾼이 처음에 오픈을 해서 시작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다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왜 지역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건축과 도시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는 문화기획자였어요. 그 앞에 계시는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4년 정도 감자꽃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화라고 하는 것의 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었고, 거기에서 좀뭐제 나름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곳에서 오래 할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천박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결국 저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활동의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 지역에서 자생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저는 장사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장사를 하게 됐냐면요. 지역에서. 청년,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 뭐 다 여기 청년들이시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뭐 요즘에는 약간 사회적 약자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계층적인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약점일 수 있지만 실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경험이 없는 거고 오래 살지 못해서 돈 벌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돈도 별로 없어요. 장사를 한번 살펴보면 장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라고 하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청년이라고 하는 말과 장사라고 하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는 장사를 해야 했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는 특징을 잘 살려서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지역에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았으면 신촌이나 홍대나 메인 상권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장사 되게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아주 좋은 자리에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셰프 고용해서 하면 잘 안 되기도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조건을 걸었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긴 싫었어요. 근데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선정한 이 조건이 요 네 개였습니다. 메인 상권하고 인접해야 되고 활용 가능한 컨텐츠가 많아야 되고 임대료가 좀 싸야 되고 지역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선택했던 게 이태원이랑 서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잘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이렇게 이슈가 빨리 되는 지역들은 그만큼 이슈가 빨리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서라도 어쨌든 버블은 금방 빠졌습니다. 요즘 서촌 예전 같지 않죠? 그렇죠. 예. 서촌에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는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희는 결국엔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희 처음에 대출로 시작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창업 시작했었고 그걸 가지고 매장 여러 개 오픈을 하기 막 할 때 계속 대출을 받으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매장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은 저희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전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를 통한 활성화. 이 얘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 저희가 문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기로 했냐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아직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년 전통의 설렁탕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콘텐츠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됐어요. 거기에서 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뭐 지도 같은 걸 만들기도 했고요. 마을 모임 만들어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술 먹는 게 마을 모임 만드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 신문 같은 거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뭐 지도 같은 거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뭐 반다나나 이런 거 만들고 배지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영동 씨 여기 와 계시죠? 여기 동네에 살진 않지만 동네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동동투어라고 하는 동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꽃이나 이런 것들을 동네에 심기도 했었고요. 이 꽃은 저희가 심고 나서 3일 만에 동네 할머니들이 다 뽑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저희가 너무 순진했구나. 할머니들은 공유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자기네 마당에 다 갖다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해에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뽑아가지 말고 뜯어가세요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상추 같은 걸 심어놨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저희는 배우지 못한 거죠. 그것도 다 뽑아가셨습니다. 동네 생활이 그렇게 뭐 이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이렇게 노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은 동네 사람들은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여기에 사업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업적으로 저희가 여기 들어갔을 때 저희의 전략은 이런 활동들이 아주 재밌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아주 저희를 적극적으로 촬영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큐 3일 정도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다큐 3일까지 나갔어요. 미디어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큐 3일이 짱입니다. 참고로.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재밌어 보이죠?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옥상 유랑단이라고 해서 옥상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것도 했었고요. 계단장 저희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예쁜 언니들이 많이 나와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았고요. 이렇게 뭐 계단장 모습입니다. 예, 동네 할머니인데 동네 할머니가 계단장을 한 2년차, 3년차쯤 접어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와서 팔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런 거 한 덩이로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이런 거 세 덩이 정도 판매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가진 힘은 저는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저는 경제적인 가치 치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열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서촌 쪽에서 조금 그 저희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열정 감자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주 유명해졌었고요. 그리고 동네에 대화요고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희가 가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뭐 여기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가서 저희가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이건 어버이날 때 저희가 동네 상인분들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 나눠드린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두 가지 방식을 테스트를 했었고 이 두 가지 방식을 묶는 하나의 시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열정도라고 하는 사이트에 저희가 한 번에 상권을 여러 개 만드는 작업이고요. 상권이 없는 인쇄소 골목에 일곱 개의 상권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네. 이렇게 7개의 매장을 동시에 오픈을 했고요. 처음에 두 달 정도가 굉장히 고비였습니다. 11월 25일 날 오픈을 해서 바로 겨울을 맞이했고요. 한 3개월 정도 적자를 한 1억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월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긴 야시장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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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시 같은 거를 간단하게 진행하기도 했었고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열정도는 좀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꼬셔서 상행이라고 하는 것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BEP를 다 넘어갔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투자금은 이미 다 뽑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권리금이 없던 곳이었으니까 현재 권리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저희에게는 그냥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근데 지금은 돈이 좀 벌려서 지역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저희는 또 지역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에서 잘하면 훨씬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작은 투자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했을 때. 여러 가지 아직도 저희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혹은 그런 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치환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거의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저희는 장사라고 하는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시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 저는 뭐 다 응원하고 있고요. 네. 뭐 저 메일인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아주 늦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제가 5분을 줄이려고 했으나 1분 40초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